즉석에서 현장에서 참고로 온도 그라운드 대신에 오브를 쓰면 그라운드가 근거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뭐뭐라는 근거에서. 그래서 그라운드를 있어하면 근거 없는 이죠. 온도 그라운드 오브하면 이렇게 외웠죠. 뭐뭐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니까 뭐뭐 때문에 because of 이 뜻이 되는 거고 persecution은 뭐 박해고 persist는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고 이 정도는 단어 됐죠. 오케이 조금 올려볼까? 문제 풀 수 있는 건 풀고 가자. 문제 3번은 provide. provide가 if 대용어죠. on condition 대신되는 거예요. on condition 대 A번이고. 맞췄지? 옆에 있는데 이거 틀리면 학원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가야 돼. 자, 다음에 2번은 2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블랭크가 있고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왔으니까 앞의 내용은 뭐예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NGO의 활성화와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NGO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런데 뒤의 내용은 중국 지방에 있는 NGO들이 허용되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허용해주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단 규칙만 잘 따른다면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럼 여기는 IC가 들어가야겠죠. Changing Signal이 들어가야 되고 Changing Signal C번을 써야 되는데 A번 쓴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A번 쓴 사람이. 자, A번이 왜 답이 안 되는지 봅시다. A번을 쓰면 all 도우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다시 또 주절이 나와야 돼. 주절, 부사절 이렇게 이끄는 거고 still은 마침표 찍고 still 이렇게 나와서 얘하고 얘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although는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A1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although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심표로 연결되는 거고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대존재 알고 다 A번을 썼지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작살. 다 A번 써요. 다. 그리고 틀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를 하세요. 남들 틀리는 거는 맞춰줘야 돼. 그리고 1번은 주제 바로 보고 갈까? 문제 다 풀고 아니면 보그리면 풀까? 그냥 문제부터 일단 답부터 맞추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떤 썼어? C. 저기 홍준이는? 혹시 얘네들아 안 묻는구나. 그치? 일단은 A번 봅시다. 중국에서 정치 자유가 확립되었다. 뭐한 이후에? 텐남맨 사태. 텐남맨 사태가 뭐야? 그치, 천안문 사태죠. 텐남맨 사태. 이후에 확립되었어? 중국의 정치 자유는 확립된 적이 없습니다. B번. 실패. 붕괴. 소련이죠. 소련, 소비에블락의 붕괴는 포스 목적어 투부정사.
중국 정부가 일부 NGO 단체를 승인하게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얘는 내용을 치고는 맞아요. 하지만 요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3번. NGO, 차이나의 NGO의 자유는 오로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대단히 국한된 상태로 허용되었죠. 그쵸? 등록조차 잘하고 그러면. 자, 델타. 그래서 답은 15. 델타를 일부러 써준 거야. 나보고 설명하라고. 그치? 준준아. 슈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 이 글은 현재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NGO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제약적인 허용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죠. 다시 말하면 얘는 논설문이 아니고 중국이 과거에 이랬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정보문이면서 설명문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작가의 주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가나? 그러면 should를 쓰면 요지가 절대 안 되겠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작가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돼. 작가의 주장이 나오면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뭐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예전에 중국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델타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글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맞더라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슈드는. 자, 그럼 문제 다 풀었고 읽기 싫지? 자, 봅시다. 제목부터.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해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코노미스트 발췌 운영이잖아. 그러면은 제목 쓰고 2014 쓰고 이코노미스트 쓰면 이 내용 다 떠요. 여기서 잘라갖고 붙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안 보겠지. 아, 홍진이 집에 가서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봐야지. 자, 제목부터 봅시다. Beneath the Glacier, 빙하 밑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그림 봤죠? 빙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밑에 어깨 배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제목 읽어봅시다. 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클랜다 대탄압이죠. 대탄압에도 불구하고 플로리싱 날로 번성하는 시민사회가 테이크홀드 장악되고 있습니다.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중심 사회가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가고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뭐한 이후에 본문 1989년 프로테스트 항쟁 어디에서의 태난맨 사태, 천안문 사태. 그러니까 우리 천안문 가본 사람 있나?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 광장인데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 엄청난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케일이 크잖아. 우리가 뭐라 그래, 중국 사람들을. 떼놈들이라고 그러죠. 떼놈들이라서 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난 거야. 물론 이제 발당은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탄압을 받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 어떤 정치인이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을 좀 풀어주고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주동이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북경 시민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연좌 농성을 벌이는 거야. 1989년 9월달에. 그래서 1989년 9월달 됐죠. 그때. 그래서 사람이 한 100만 명 모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공산주의에서 사람들이 자유화 운동을 한다고 모인 게 상상을 못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뭐 하겠어? 장갑차 동원하고, 소총 동원하고, 무자비 발사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의 자유화 시대를 가는데 일대 대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자유화를 위한 일대 대사건은 바로 이제 태안맨 또는 천안문 사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의 물결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자, 아무튼, 자, 일단 이런 천안문 사태 1989년 9월에 있는 그 이후 그들의 subsequent 이어지는 이후의 피의 탄압이 있고 나서 됐죠? 피 탄압이 있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F10 걸리는 거야. 딜! 이때 딜이 정책입니다. 정책이에요. 이렇게 중국 지도자들이 그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이겠죠? 워낙 크니까 지네 나라가 그 나라라고 얘기를 하네. 중국 지도자들이 그 국가의 어퍼 제시했던 정책이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변했냐? 즉 stay out of politics.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됐죠? 그러면 명령문 end죠.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 정치 말고 그 밖의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 정치만 간섭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치는 손대지 마라. 너희들. 손대면 죽여버리겠다. 대신 정치의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 어떤 거라도 다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Most 대부분의 새로운 스키즈 프리덤, 준자유 상태, 자유 비슷한, 아까 얘기했죠? 그쵸? 자유 비슷한 상태가 지금 중국의 상태야. 굉장히 자유롭잖아. 정치만 안 건드리면. 얘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준자유 상태는 경제적이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즉, 자유는 경제만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회적 스페이스, 사회적 영역도 expanded, 확장되었다. 역시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대부분 자유가 확대된 것은 제일 먼저 경제 파트였고, 그러니까 경제 파트가 자유화되었지만 다른 사회적인 영역도 자유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뜻이겠지. 사회적 영역도 정치는 아니고 처음은 경제 파트고. 자, 이게 이제 첫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there were clear limit.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자, 앞부분이 우리 독해 배운 대로 하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사실이죠. 일반적인 사실은 주제가 될 수 없죠. 보통 도입이 도입을 하고 인트로를 합니다. 인트로덕션. 자, 도입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도입이 마이너스는 반드시 더 하우에버 역적을 주고 메인이 나오죠. 그런데 플러스인 경우에는 역적 없이 바로 메인 나오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주제가 될 수 없는 사실이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 사실 꾸준히 알고 있었죠? 내가 독해를 할 거고 이거 내가 알아.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주제는 뭐야?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뭐 주제문이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 2분서부터도 주제문입니다. 미리 부터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도 주제문이고요. 자, 소비에트 블록의 컬랩스, 붕괴. 다시 말하면 동북권 공산주의의 붕괴. 그건 뭐냐? 거대한 저기 트레이드 유니언, 삼별 노조들과 교회, 성, 그리고 다른 단체들. 어디에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보았습니다. 도와주었는데, 프리시피테이트가 뭐야? 급속화하는 거죠. 그쵸? 급속히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다, 추락하다, 재촉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붕괴되는 것을 위치를 가로열고 닫아봅시다. 여기까지. 소비에트 붕괴, 네, 소비에트 붕괴, 그건 뭔데? 삼별로죠. 교회, 그리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의 어떤 다른 단체들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진다, 제가 무너졌다라는 얘기 됐죠. 그럼 소비에트의 붕괴는, 예, 붕괴가 추워죠. 레인포스, 레인포스 강화시켰습니다. 뭐를 강화시켜? 대이아라는 아이디어, 생각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뭐 사이에서? 중국의 룰러, 통치자들 사이에서 대이아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